내용은 간단해요. 여대생이 주인공인데 우리 윗집에 엑소가 이사 오는 거예요. 근데 엑소 멤버들이 다 나랑 사랑에 빠져. What the hell? 제가 이제 아까 얼핏 지나가던 말로 말했지만 SBS라는 직장은 제 세 번째 직장이에요. 그 말은 앞에 두 번의 직장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직장은 X라는 음반 회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해외 가수 음반들을 기획하고 라이센싱 시키는 그런 일을 맡았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음반 기획자였어요. 입사를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입사를 했죠. 그때 제가 25살,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24살인가 5살인가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맡았던 아티스트가 웨스트라이프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마일러브 부른 웨스트라이프라는 밴드, 아일랜드 보이밴드였는데 이제 프로모션을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무슨 노래였어요? 마일러브 다음 노래였는데, 싱글. 하여튼 JW 메리어트라고 그 반포에 있는 그 호텔에 이제 숙소를 하고 제가 이제 따라다녔는데 한국 코디네이터 같은 식으로 현지 로컬 직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당연한 요구를 한 걸 수도 있어요. 뭐 도시락 이제 그 티자이에서 도시락 티자이에서 도시락을 시켰나 했는데 소스가 떨어졌다고 소스를 더 갖다 달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얘기야 사실. 갖다 주면 돼. 그냥 어디서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 30분 걸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든 소스를 더 갖다 주면 되잖아요. 뭐 호텔이니까 식당도 있을 거고 사정을 얘기하면 갖다 주는데 갑자기 이 울분이 치미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도 따까리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도 따까리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확 빈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런 삐딱한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걔네들 한 며칠 따라다니고 뭐 부를 때 리라고 헤이 리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뭐 오렌지 주스 좀 사와라 뭐 사와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음반 기획도 물론 하지만 외국 가서 왔을 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회사를. 한 보름 다녔나? 20일도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이 이제 카피라이터였어요. 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는데 여기는 이 광고하는 사람들은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그러니까 놀 때는 너무 놀아. 뭐 영화 보고 와도 뭐라고 안 그러고 뭐 사우나 갔다 와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근데 PT라고 부르는 프레젠테이션 비딩 이게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따오느라고 여러 광고회사가 이제 경쟁하는 그 일정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뭐 그냥 회사에서 뭐 숙식하는 거예요. 저 한 3일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3박 4일 동안 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회의실에서 자다가 앞에 있는 뭐 사우나에서 자다가 햄버거 막 연장 3끼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저는 뭐 저녁에 있는 삶을 원했는데 이분 저녁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PT 끝나고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강원도에 여행 간다고 막 신나게 막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막 가고 있는데 톨게이트 쯤에서 팀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지금 뭐가 빵꾸 나가지고 빨리 작업해야 된다고. 그 작업이란 게 뭐냐면 별것도 아니야. 무슨 이렇게 3M이라고 칙칙칙 뿌려가지고 붙이는 건데 내가 막내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잠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삐는 팍 도는 거예요. 신갈 게이죠. 신갈 CC에서 내가 차를 돌려야 되나? 신갈에서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신갈에서 차를 돌리면서 생각했죠. 다음 주에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 사표를 또 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알죠? 나는 쓰레기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들겠어요. 멀쩡한 직장에 다 입사해가지고. 한 보름 다니다 그만두고, 열 달 다니다 그만두고, 쓰레기지 뭐야, 그게. 그래서, 한 몇 달을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 잔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뭐, 그 시간 아니고, 새벽까지 맨날 술 먹고 놀다가, 뭐, 4시, 5시죠. 시간, 동특기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부모님 다 나가고, 동생들 다 나갈 때까지 방에서 자는 거예요. 뭐, 한 3시, 4시, 오후에 이렇게 하다가, 슬슬 일어나서 만화방 가죠. 시간 때우다가 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뭐 나이트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유흥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다니면서 모았던 돈 다 떨어지고 남은 건 두 가지예요. 다시 취직을 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윤비 마련. 네, 알죠? 맨날 그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 세 번째도 있네요. 히키꼬모리가 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있으면 돈이 안 드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저제 하다가 이제 SBS 신문을 봤는데 저는 그 사람이 참 이게 여러분들도 참 나는 스스로 불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SBS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까지 헛산고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괜히 멀쩡한 세월 쓸데없이 직장 두 번이나 엉뚱한 데 다녀가지고 그만두고 하니까 SBS에 멋을 딱 내고 나니까 절대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은 거예요. 한 달 다니다 그만둬. 열 달 다니다 그만둬. 멀쩡한 직장을.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뽑아주겠어요.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서를 이제 냈는데 마침 그 해에 그 인사팀이나 이쪽에서 계속 오갔던 이야기가 우리 이제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은 경험이 있는 친구를 한번 뽑아보자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대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계속 위주로 뽑은 거예요. 나만큼 다양한 경험이 어딨어 지금 나이 26세.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건 뭐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지만 그 당시 2001년 SBS 공채 22명이 뽑혔는데 그때 라디오 PD 경쟁률이 650대 1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 정도 돼요. 보통 한 5, 600대 1 돼요. 작년에는 1000대 1이었던 걸로 알고 1100 몇십대 1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매년 지원한 사람 숫자 똑같아. 근데 한 명을 뽑으면 1000대 1이 되는 거고 두 명을 뽑으면 500대 1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명 뽑고 어떤 때는 두 명 뽑거든요. 보통 한 1000명, 1200명 선에서 항상 지원하시더라고요. 한 명 정도 뽑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 22명 그러니까 뭐 PD, 기자, 뭐 행정, 뭐 스포츠 다 합쳐가지고 22명을 뽑았는데 필기 성적 시험이 22등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이 언론고시라는 걸 하루도 공부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미 다른 데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너무 좋았대요. 아, 이 친구는 좀 다르다. 이렇게 똑같이 뭐 연대신문학과 언론고시반에 있었던 친구가 아니다. 우리 회사에 200명 있는 그런 PD가 아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실패도 맛보고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저를 미화시켜주고 막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처음에 필기 뭐 실기 면접 합숙했는데 그냥 물어봤길래 그냥 담담하게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뭐 저희 실패담을 얘기했더니 감동하시면서 아 어린 나이에 참 많은 경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합격을 했죠. 자 이제 대통령 두 분을 놓고 제가 너무 얘기 길었는데 계속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좀만 기다려봐요. SBS 입사를 했는데 제가 처음 맡은 프로그램이 SBS 전망대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몰라. 지금도 다른 PD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이제 SBS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손석희 시선 집중에 맞대응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 프로그램. 우리만 경쟁이야. 우리만 정조준하고 있어. 오! 손석희는 신경도 안 써. 우리만 손석희 시선 집중을 정조준하고 있어. 손석희는 쏠 테면 짜보라는 식으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손석희는 청취율이 한 60% 나와요. 라디오인데 청취율이 한 60% 나는데 우리는 0.1% 정도 나오고 어쨌든 안 잡힐 때가 있어요. 0.0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눈물 나려고 하네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선 집중처럼 정통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는 업무가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다음 화제의 그런 인물들을 제가 전화로 섭외하는 일이 하루 업무예요. 제가 당시 26, 27 막 이럴 때인데 여기 27살 되는 남자분들 한번 아시잖아요. 그 끌어 넘치는 어떤 그 호르몬? 분명히 땅을 걷고 있지만 떠다니는 그 기분? 오늘 밤은 그냥 잘 수 없다는 그 어떤 느낌?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막 혈기가 가득 찼는데 맨날 국회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좌관한테 전화하고 장관실에 전화하고 미쳐버리겠네요 진짜로. 관심도 없어. 요즘엔 그래도 젊은 친구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누구 뭐 알 게 뭐야. 정말 국회의원 이름조차 하나도 모르는 시절인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매일매일 게다가 출근 시간이 새벽 4시까지가 출근 시간이야. 새벽 4시까지 회사에 와야 되는 거야. 6시부터 생방송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알람이 새벽 3시에 맞춰져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라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입사하기 전까지 쓰레기로 살 때는 3시에 잤다고. 아니, 내가 자던 시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생방송이었어요. 1년 내내 생방송. 공휴일 없어. 1년에 딱 이틀 쉬는데 추석 당일과 설날 당일만 딱 쉬어요. 그걸 한 1년, 1년 반 하고 나니까 또다시 알죠? 쓰레기 또 생각. 아, 내 다음 주에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번 생엔 글렀구나. 참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도 들면서 조심스럽게 또 너무 이제 잘 써, 사표도. 많이 써봤으니까 잘 쓰지 뭐. 일필 휴지로 쫙 써, 사표를. 쫙 써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두 분이 나타난 거죠,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했던 게 2002년 대선 주자들에게 듣는다. 아직 타이틀까지 기억하고 있어. 는 프로, 저기 특별 기획을 했어, 우리 SBS 전망대에서.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 또 당시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당에 뭐 서너 명씩, 대여섯 명씩을 차례로 한 분씩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대담을 하고, 대담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뭐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대선 경선 주자죠. 정확히 말하면 경선 주자들이 차례로 왔어. 그때만 해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도가 뭐 제일 제가 알고 거의 꼴찌였을걸요. 거의 꼴찌거나 꼴찌에서 바로 위거나 민주당에서. 저는 뭐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누군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누군지도 모르고 스튜디오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런 사람 참, 와,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막 웃고 있는데 밥을 먹었는데 그때 우리 PD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밥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노무현 대통령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 아무튼 시골 아저씨 같은 사람하고 밑에 지하철 내려가지고 아침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정말로 짜증나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팍 쓰고 내려가서 보면서 내려가서 이쪽이고요. 식판 두고 저기 원하시는 만큼 퍼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완전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보좌관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밥 먹는데 뭐 쳐다보기도 싫고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오자마자 막 국에다 밥을 팍 말더라고. 그래서 참나 생각하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참나 이러고 먹었어요. 심심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나랑.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그래도 이 철없는 중생에게 말도 걸어주시고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귀에 들어올 리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사표 쓰려고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심심해서 제가 워낙 장난기가 좀 많아요. 애교도 많고 뿌잉뿌잉 애교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 후식으로 사과가 나와요. 사과가 나왔어요. 그때는 사과를 이렇게 뭐 6등분에 이제 8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알죠. 껍질채로 이렇게 담아놓는 거 조그만 그릇에. 그래서 먹다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야 이 시골 아저씨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과 이 조각을 안에 살만 이렇게 딱 깨물고 껍질만 남잖아요. 그걸 이렇게 마우스피스처럼 이렇게 끼면 딱 껴져요. 그리고 이따가 나랑 쳐다보고 눈이 마주칠 때 씩 웃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 이 양반 진짜 너무 웃긴 양반이라고 하면서 막 깔깔대고 박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재밌냐?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갔어.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무슨 아줌마가 왔어. 박근혜래. 난 좀 아빠가 박정희라는 거예요. 와, 그 박근혜구나. 정말 대박이다 생각했죠. 그리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뭐 관심도 없어 사실은. 박근혜 나 똑같아. 박근혜는 오면은 그때 똑같았어요. 그냥 정치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인 거예요. 뭐 관심도 없고. 또 박근혜랑 밥을 먹으러 갔죠. 박근혜 씨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씨 박근혜 대통령은 좀 반대였던 게 내가 이런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까불었던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 이제 사표를 이제 냈죠. 일주일 뒤에 냈더니 이제 당시 팀장님께서 안 그래도 임마 너 6개월만 더 하고 바꿔주려 그랬어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또 좋게 얘기하니까 또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러고 또 사표를 거두고 그럼 6개월 뒤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고생했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6개월만 참자 이러고 있었어요. 물론
팀장님이 뻥쳤어요. 1년을 더 했거든요. 6개월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고 이제 계속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시골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와, 후구로, 야, 사람 역시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집에 가가지고 방송 끝나고, TV에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뭐 같이 뭐 오찬을 뭐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밥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잠깐만. 나 저 대통령이랑 둘이서 밥 먹었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살다 보면 머리를 누가 때리는 느낌 들 때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때리는데.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내가 대통령하고 둘이 밥을 먹었구나. 내가 대통령 앞에서 마우스피스를 보여줬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뭐, 국회의원들, 뭐, 누구나 다 저분하고 밥까지는 바라지 않고, 뭐, 여러 명이라도 한번 밥을 먹고 싶었는데, 내가 밥을 먹었었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게 딱 이 꼴이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그동안 계속, 그러면 생각이 들어보는 게, 내가 그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섭외를 했던 분들이, 전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날 밤에는 밤을 꼬딱 샜던 것 같아요. 너무 쪽팔려서. 내가 너무 한심하고 못나서 한 잠도 밤, 정말 창피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프로그램이 재밌는 거예요. 방송하는 게 재밌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에 눈 쓰는 것도 재밌어. 빨리 가가지고 빨리 방송해야지. 섭외하는 것도 재밌고. 아, 이분은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 조순영 의원님이시구나 하고 그분의 삶도 찾아보고.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을 사랑해야 일도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속된 말로 X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X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귀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나도 귀한 존재가 되고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생각이 저만이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안 힘들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일이.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목사님 같네요. 더 놀라운 변화는 이렇게 저분이 걸으십니다! 막 이렇게 더 놀라운 변화는 이런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저같이 저처럼 평범한 소시민들, 뭐 운전하는 기사분들, 그냥 시민들하고를 섭외하고 전화 연결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대담 원고를 쓰는 것도 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방송 프로그램과 청취자들한테 애정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내가 일을 사랑해야 일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셨을 때 저 그 아스팔트 위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도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는 건데 근데 기억을 못하시겠죠. 근데 마우스피스는 기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인생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사과 껍질로 장난쳤지. 정말 꺼이꺼이 울었었는데 그때 가서 하여튼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두 명하고 밥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 옆에 NHN 회장도 그렇게 못해봤을걸요 아마? NHN 회장이 대통령 두 명하고 1대1로 밥 먹어봤을까? 아닐걸 아마. 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